네,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. 폭우에 무너지고 또 쓸려간 곳이 꽤 있는데 내일 주말부터 빗줄기가 또 굵어진다고 하니까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먼저 비 피해 상황을 김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새벽부터 장대비가 몰아쳤습니다. 오전 한때 시간당 4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진 수도권 일대에선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은 복도 안까지 물이 들어찼고 세차게 내린 비에 담벼락도 무너졌습니다. 경기도 용인에선 도로 옆 토사가 인도를 덮치고 돌담이 앞집 벽으로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꽝 소리가 나가지고 와 보니까 이 돌이 세 개가 큰 게 굴러 떨어와서 건물을 때렸다고 얘기를. 청계천을 비롯한 주요 하천은 물이 불어나면서 통행이 한때 제한됐습니다. 빗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하수구 역류도 잇따랐습니다. 역류돼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 물이 이제 나중에는 집 안에까지 이제 들어간 거죠. 대문 밖으로 이제 계속 흔해서 한 몇 시간을. 하루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강원 영서지방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춘천 시내의 주택가 골목 곳곳이 물에 잠기고 횡성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집을 덮쳤습니다. 깡깡깡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아 얘는 뭘 이렇게 막 뒤들어 부시지. 아이고 놀래 자빠지겠네 왜 얘가 이제. 오후 들어 중부지방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주말에는 수도권의 비가 다시 굵어지겠습니다. 서울 등 중부에는 일요일까지 7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특히 곳곳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